우리 선생님이 약간 하고 싶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 국민이 보는 팬 신향자들에게 한번 네. 정말 우리의 노래를 한 곡 하나 정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허이 한번 해주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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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못 살면은 평생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네. 아침이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님이 오시려나 상경 이명훈 아이고 대구 너그 송화가 났네 그 얘기를 한지는 알겠지. 예, 예, 어. 환성이 어땠다는 거야. 진짜로 소름이. 이 세상에서 소름이. 가장 감성이 담겨 있는 게 판소리야. 뻥 뚫렸어. 우리나라 노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털을 잡게 되었다는 부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와 동편자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분. 정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보니까 너무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맑으시고 좋으신데 세월도 많이 갔고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고 학문이야 학문. 이게 순간에 이렇게 막 인기가 있어서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 수련을 해야만이 가능한 음악. 옛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영화 보면 막 피를 토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하죠. 그 저는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피가 미쳐가지고 어머머머.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걸 따지게 되면 노래 소리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소리하는 과정에 네. 과정에 옛날 선생님들은 네, 그 소리하면 막 몸이 뚱뚱 붓는다고 그러죠. 네. 뼈마디가 다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독공할 적에. 그다음에 옛 선생님들은 이제 특별한 약도 없고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 이렇게 뭐 남이 떨어진다든지 뭐 많이 맞으면은 뭐 그 옛날에 인분을 가지고 약을 썼다고 하죠. 인분이 먹은 인분이 뭐죠? 왜? 똥이요 똥? 그렇지. 똥을? 아니 먹은 난 눈으로 왜? 봤어. 먹은 난 눈으로 봤어. 약을 이제 쓰죠. 그런데 이 득음하는 예, 득음하는데 불수약이라고 하죠. 몸이 막 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열이 삭으면서 이제 목이 가랑가랑 나온다. 그래서 옛 선생님도 많이 했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옛 선생님도 하다 보니까. 더한 것도 하고 했어요. 와. 아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아니 고생이 아니라 그는 정말 집착이 아니면은 득음을 하겠다는 그거 아니고는 그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노동이 아니니까 네. 노동은 대단하시다. 달라. 대단하십니다. 막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밥을 안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하면은.